새끼검은 체크. 미니언 생성까지 오. 30초 남았습니다. 한번 돌려봤어요. 귀 찍었네요. 서로 인대 움직임 없고. 오. 견제. 네. 눈치 싸움. 자, 블라디미르 집에 한 4포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냥 시작하나요? 일단 아직까지 움직임은 그냥 시작하는 분위기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블라디도. 다리우스가 블라디가 어려운 이유가 다리우스가 정말 땡겨서 팍팍 때려야 될 타이밍에 웅덩이 쓰기 때문일까요? 잘 버티기 때문 아닌가요? 잘 컸을 때 초반에 조금 이기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다리우스 아버지님이 어렵다고 써놓은 챔프들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멀리서 AP 케네이라든지 블라디미르 같이 그런 유가 있고 또 하나가 맞딜이 무지막지하게 센 리븐랭가. 본인은 아까 2렙 때 불교환 거는 게 쉽다고 얘기했지만 어렵다고도 써놨거든요. 지금도 플레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와. AP 와 정말 AP 챔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아 모독이 아닌 라인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자기가 경험치 먹어도 결국에 AP 딜러들은 스킬 레벨로 딜을 뽑는 거고 AD 딜러는 평타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경험치 하나도 못 먹었어요. 자 제로예요 경험치. 자 이거 이렇게 되면 블라디 입장에서는 한번 가야 돼요. 그냥 대놓고 갔어요. 갔어요. 네 갔네요. 2렙이 찍히는 타이밍이거든요. 또 앨리스 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뒤로 빠지죠.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 아 또 라인은 조금 밀리고 있네요. 네 밀고 있어요 라인은. 역시 블라디가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카운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크면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뭐 자 내가 보면서 구성해서 네.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 초반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1렙 때 좋은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다리우스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3렙 또 먼저 찍었고요. 네. 지금 경험치 보세요. 2렙 때 초반이에요. 돌리고 그래도 상대 역시 굉장히 수준 높은 블라디미르 유저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또 이속이 빨라요 지금. 네. 지금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당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라인 지금 세이브된 상태에서 리신 왔고요. 웹툰의 리신 이쪽으로 왔으면 와드로 아마 걸렸을 거고. 그렇죠. 그래도 블라디미르가 그렇게 1렙 때 디나이 당하고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이 정도. 잘 버틴 거죠. 라인도 잘 당겼고. 네, 블라디미르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런 거 잘 운동이 그렇죠. 이제 네,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거 같아요. 결국에 다리우스가 AP 딜러한테 딜을 넣으려면 무조건 당겨야 하거든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당기면은 웅덩이 쓰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 점이 좀 블라디미르가 다리우스로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인 것 같은데. 랩차가 꽤나 나요. 집 한번 가죠 타이밍에. 아 좋네요 집 가는 타이밍. 도란검에 와드 물량. 아 도란검을 삽니다. 도란검 샀어요. 흡혈도 좀 필요하다고 느낀 건지. 자, 그런 동안에 아직까지 뭐 다른 라인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네. 블라드가 그렇게 많이 말린 건 아니에요. 이거 라인 그대로 유지하면서 라인 당기면서 CS하면 CS도 이제 뭐 거의 역전될 수 있고. 그렇죠. 경험치도 직간 사이에 경험치도 어느 정도 복구했고요. CS도 굉장히 잘 먹네요 블라드. 아 잘 먹고. 네 펀타로. 엘리스 직타기. 우와 정면 이걸 살았어요. 네 살았습니다. 야 순간적으로 그 트위치가 은신했는데 거기다 새끼검이를 던져놨어요. 수준 굉장히 높죠. 이게 웃긴 게 라인이 땡겨진다고 해서 다리우스가 또 기술을 걸기가 무서운 게 블라디미르가 만만치가 않아 이렇게. 와 안겨놨어요. 안겨놨어요. 안 들어왔어요. 와 저만 걸고 못 잡죠. 근데 못 잡죠. 잡았어요. 잡았어요. 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서로 잡았어요. 서로 잡았어요. 서로 죽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뭐였냐면 서로 죽었어요. 아까 다리우스가 블라디미르를 딜교를 걸려면 처음에 땡겨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시작을 안 땡기고 Q로 시작을 했어요. Q로 시작했어요. 와 그러니까 킬각이 나오는 거예요.
피해 웅덩이를 빼고 그 후에 당겼기 때문에 어 이거 좋죠? 어? 엄청 아픈데요? 다리우스가 물론 같이 아프긴 했지만 이건 아슬아슬하게 다리우스가 탈 수도 있는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었죠. 어쩔 수 없이 닌자 신발 샀고 증폭의 고서까지. 아. 그리고 다리우스는 농소드 하나 더 사고요. 상대 블라디도 근데 정말 잘했어요. 블라디도 진짜 판단 좋았고 유치아를 빨리 누르는 판단 좋았고요. 야 서로 지금 대기하고 있죠. 자, 어 전멸 썼어요 자이럼. 아 이거 너무 이거는. 에 이거 있는데 그림자가. 아 이거는 전멸에 군까지 뺐죠. 근데 자이랑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네 우선 탑 위주로 한번 볼까요? 레벨을 잘 올렸기 때문에. 아 이거 라인 너무 밀려서 다리수 이렇게 못해요. 6렙을 먼저 찍은 쪽은 블라디입니다. 오히려 라인을 당기는 블라디보다 라인 이렇게 미는 블라디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라인을 안 미는 이유는 전문 때문에. 네. 아 이거 라인 유지역 때문에 퍼블을 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라인전 예상되네요. 혈사병 아, 오지 말라는 혈사병이었죠 이거는. 그렇죠. 죽지 않는 거 블라디 알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는 계속해서 이제 스킬을 차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 씨 잘 먹네요. 그래도. 잘 먹네요. 놓칠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어 버리고 바텀에서 또 킬이 나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게 다리우스를 플레이하신 다리우스 아버지님이 까다롭다고 말씀하셨겠어요. 블라디미르가 까다로운 상대인 블라디미르에게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건 싸움만 하죠? 혈사병이 없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지금 딱 사실은 인신이 오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 와, 지금 와드도 없고 오히려 앨리스가 올라오네요. 오히려 앨리스가. 아 이게 이미 다리우스는 포션을 다 썼고 블라디미르는 예전에 썼지만 체력 계속 차가지고 앨리스 보고 오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와 다리우스가 땅굴 쪽 와드를 두 개를 받은 건가요? 일부러? 그렇겠죠. 이게 안정적이라네. 그러니까 다리스가 이런 장면들도 지금은 되게 아까운 와드 가격처럼 보이지만 다리스가 도주기가 없다는 점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다리스를 플레이하는 분들도 다리스 아버지의 이런 장인의 플레이를 배웠으면 합니다. 지금 이거 와봤자 다 걸리고요. 네. 민신 대기 중입니다. 타이밍 잡았다. 타이밍 잡았다. 민신 올라왔죠? 자. 웅덩이 타임 볼까요? 미리 썼어요. 미리 맞았어요. 썼어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전멸이라도 써야 되는데 이거. 전멸이 없구나. 아, 아 잡았죠. 그렇죠. 잡았어요. 앱툰. 천궁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앨리스 올라옵니다. 앨리스 올라왔어요. 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그냥 빠지네요. 미신이기 네. 때문에. 레벨 낮게 2대1이라서 아무리 앨리스가 2대1이라요. 좋아요. 야 방금은 그 당기는 타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딱 블라디미르가 기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타임.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라인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 흑총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블라디도 오래 더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은 주문 보시자. 딱 이게 뭐냐면 결국에 흑총이라고 하는 건 망령 영웅도 마찬가지고 체력이 올라가고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라인 유지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다리우스같이 폭딜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챔프들에게는 저 아이템이 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적당히 라인 유지 상황이 되기 전에 그냥 한번 걸어버리는 거예요. 전멸 믿고 딜교를. 폭딜이 없는 챔프 입장에서는 좀 망령 영혼이 까다로운데 다리우스는 또 한 방이 있거든요. 자 8렙 대 7렙 레벨 차이가 이제 좀 납니다. 아직 8렙 때는 멀었고 와드는 꾸미니 잘 설치해주고 있는 다리우스의 아버지. 이렇게 쓰면서 라인 밉니다. 네. 와드를 안 사왔거든요, 블라디가. 대조적이죠? 이쪽은 와드를 굉장히 꼼꼼하게 설치하고 이쪽은 와드를 안 사고요. 땅굴에 와드 두 개 박는 사람 처음 봤어요. 뺐습니다. 이러면 또 약간 위축되죠? 그렇죠, 블라디미르. 어? 근데 반대로 다리우스인 거예요. 다리우스도 빠져가지고. 어 이거 애매한 어 이거 블라디가 킬 노리는데 역으로 전멸 판단 좋아요. 아 전멸 판단 좋아요. 살았어요. 이것도 네. 살았어요. 자 지금 보시자 빠졌고
이렇게 자기가 한방 타임을 놓치게 되면 제도 올라와요. 제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안코 폈어요. 궁 안코 폈어요. 제도 올라왔어. 이거 제도 올라왔어. 유치야 이거 1번, 1번 뒤로 가고 보세요. 와. 제도 오니까 어차피 제도가 잡을 거니까 못 가게. 자 유치야 아리시까지 샌드위치 꼬리 살라살라 흔드는 거 봐 여기서. 네. 어차피 내가 못 잡을 거 알면서 보세요. 제드가 왔으니까 아 꼬리 살라서 안 죽으려고.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기가 네. 한 번 더 킬 먹으려고 이런 거 오버 필요 없어요. 네, 킬 먹을 욕심도 네. 없고 뒤로 빠지는 거 봐요. 아 진짜 얄밉다. 와드 안 사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방금은 유치아를 누른 타이밍에 와드를 만약에 멀리 뽑아놨다면 충분히 살 수도 있었거든요. 유치아로 그냥 빠졌으면 됐어요. 네. 어, 그냥 보슨 조금 힘드네요 지금. 네, 근데 어차피 뭐 얘만 안 죽으면 되거든요. 야 고치 없어도 못 잡죠? 네. 와 이거 사네요. 제이스 맞았어요 자이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자 이거 속박 쿨인가요? 궁 있어요? 여차하면 궁 써버리면 돼요. 늦었어요. 밥 한번 볼까요 이제? 됐고 CS는 좀 밀리고 있지만 1킬 2어시를 가져갔고 죽은 게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블라디가 지금 세 번이나 죽었어요. 네. 그 블라디가 세 번 죽는 과정 자체가 다이루스가 굉장히 크게 원했었어요. 와 웹툰 이거 소나가 너무 오버했네요. 네. 아 제드 컸고 와우 지금 만화가 못 잡았어요. 아 이게 신비한 화살이나 이런 거 쏠 때 좀 더 세게 쏴야죠 원나하게. 아! 살짝 늦었는데 이거? 죽겠는데요? 죽었는데? 안 죽나요? 살았네요. 와! 죽었어요! 다시 한 여기 스택에 죽은 거죠? 저만 아니라? 죽었죠 이거. 와 스택! 욕심났어. 이거를 미리 썼어야지 이걸 왜 지금 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와 스택 데미지가 여기까지 남나요? 와! 끝났어요 이거. 한 번 다리우스한테 등을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흡혈이라도 어디 가서 했어야 되는데 네. 흡혈할 것도 없고 이제 다리우스의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흡총 테크 드래곤을 그 망령 테크는 결국에 라인 유지력을 올리는 거지 한 방에 다리우스에게 체력을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리우스한테 한 번 잘못 끌려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전멸이 살아있다면 아 진짜 다리우스 무섭습니다. 네. 아이템 궁금하죠? 헤르메스. 아 안정적으로 가네요. 안정적으로 헤르메스. 결국에는 저거는 제 생각인데 마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동 속도를 빨리 오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대 AP들이 많기 때문에 블라디미르가 이속이 지금 2티어 신발이기 때문에 자기도 2티어 신발로 맞춰주지 않으면 좀 킬각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 제드가 지금 든든하게 미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라이너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다리우스도 생각보다 좀 잘해주면서 무엇보다 욕심이 없어요. 킬 욕심보다는 그냥 이기는 생각. 내가 못 잡아도 어시만 먹고 우리 팀이 잡아도 상관이 없다. 막 이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게임을.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인드가 고스란히 지금 템으로 연관되는 게 여기서 공템을 가는 게 아니라 마방템 위주로 가주면서 블라디미르 입장에서 딜교를 할 엄두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다리우스가 물론 블라디미르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것도 거리됐어요. 이거 네. 왜 거리를 유지 않고? 와 2렙 차이라서 지금은.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데. 아 블라디미르 아이디가 형 화나게 하지 마가 아니라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마 이랬으면 이겼을 텐데 형이라. 야 너 이런 거 받아줬잖아. 이런 거 버릴 거야? 이런 거 쓰고 버릴 거야 나를? 뭐 형이 쓰고 버려? 아니 좀 이렇게 이럴 거야? 좀 보세요 지금 체크가 많이 눈도 나왔잖아요. 아 눈이 언제 나와 내가 무슨 말해도 요새는. 아 그래요? 그래요? 좋은 소식도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나쁜 소식도 아니에요. 네. 구석에 숨어서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블라디가 채팅하고 있어요 채팅. 아닌가? 아, 세이브 라인 세이브. 세이브 하는구나. 이러면 채팅 한마디 하는 거지. 탑 좀 와달라고 제발. 탑판도 제발 와달라고 그만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텀 끝까지 갔어요. 미드 차이가 너무 심해요. 미드도 와드 너무 안 한다 이분. 그러니까 자이라가 라인전에서는 잘하는데 좀 뭔가 거기 안에 묶여있는 느낌이에요. 죽는데 오다가 죽어요. 궁 있으면. 반대로 근데 자이라도 데미지가 좀 세거든요. 와 화려한 거 봐요. 화려한 거 봐. 와. 전멸 여유있게 타는 거 봐. 전멸이 원래 보통 나오면 그냥 타야 되는데 끝자락에 맞으려 말라가지고 전멸 타는 거 봐. 내가 진짜 타야 되는 확신이 있을 때 타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아 궁에서 궁에 있었어요. 이 끝나겠는데? 어. 2렙 차이. 2렙 궁 나
지금 가장 세트는 이런 솔로 그 단독으로 궁 찍는 스타일의 챔프들이 11렙 때 가장 세거든요. 2렙궁일 때. 아 눈물 나네.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CS나 이런 게 안 밀리면 어쨌거나 불난데 한타타 자기 역할을 해요. 아 그렇긴 한데 신발에 비해서는 사실은 템 안 사온 거예요. 지금 돈은 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신발이거든. 이러고 라인까지 치는 거죠. 자 전면 판단 좋았어. 전면 빠르게 판단 산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살 것 같아요. 그래도 AD 2AP 2AP. 아 오바이트 오바 역으로 오바하면 안 되죠. 어 2A 마방템 두 개 가니까 그럼요. 상대 블라디를 자기가 킬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줄어들긴 해요. 에 줄어들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잡히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갱여와도 저는 쓰긴 했지만 못 잡았고요. 다리오스 거기다 지금 문특성 자체도 마방 위주로 주문 푸시샷 때문에 결국 살았고 네. 그리고 선공을 여기다 써버린 것도 블라디가 다이브할 수 있었거든요. 써버리니까 못 오죠. 아 그리고 정조준은 위쪽에 낭비한 우리가 소나도 죽었죠 이거. 네 피들 공포 안제나 소나 빨강팀 당신 더블킬 이건 쉽게 이기겠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네. 어디 하나 망한 라인이 없어. 거인의 어리띠 판단 아 완전 택해가요. 저게 얼만도 안 가고 이 선수 지금 이 플레이 하시는 장인어른은 그냥 어물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같은 생각입니다. 아... 얼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 가는 것도 사치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선수 지금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근데 블라디가 템이 너무 안 나왔네요. 네 정말 수비적인 템들이죠. 아 17분에 지금 망령이 나왔는데 신발도 닌자탑이라는 게 그러니까 딜이 없죠. 닌자탑이 수비적인 너무 수비적인 템이라 어? 바로 차버리 기다리는 거 일부러 어차피 피용동이 쓸 거니까 네 야 게임 자체가 굉장히 원사이드 오! 게임도 없어요. 없어요 쿨. 네 방금 방울을 썼기 때문에 와드를 왜 설치했는지 궁금하네요. 잠깐 습관이 습관. 네 방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꼽는 거거든요. 나도 저거 저 법을 알아요. 나도 저 법을 아는데 네 이상하게 쓰게 되더라고. 계속 그냥 뒤에다 꼽아요 와드를. 자 이거 다이브인가요? 다리우스가 탱키하기 때문에 될 거 같은데. 아 그냥 네, 그냥 이거 밀겠다. 네 밀겠다. 오지 마. 매천 날뛰고 있습니다. 아 보스는 뭐 완전히 지금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이거 이대로도 이길 것 같은데요? 원딜 서폿이? 침묵. 오히려 트위치가 지금 자이라 노렸죠. 막 붙였어요. 이건 달라지죠? 숨었어. 안 보여. 피와라 살아 그냥. 아 정말. 트위치인데 피와라는 안 갖고 다니네요. 오히려 제드가. 오히려 제드가. 아 가네. 지금 못 가겠어. 전멸 썼어요 또. 아 자이라 이 선수 전멸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멸하더라. 아 진짜 확실한 다리우스까지 맡아 왔어요. 네. 드래곤도 먹었겠다. 이거 왜가 뭐야? 제드 뒤쪽으로. 제드 뒤쪽으로. 제드 뒤쪽으로. 사지가 막 지금 사. 바텀이 너무 와 5킬 트위치가. 용시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 아 용시가 네. 진짜 칼 같네. 칼이네.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우스가 딱 와주는 거예요. 이거 호흡이 네. 좋아. 제드 제드. 아 제드가 소나 잡았어요. 이 상황인데 이시가 못 들어와요. 여기를 못 들어오죠. 아 랩차도 있고 제드 나이 뜨는 시간. 와드도 확실히 더 잘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퍼플 팀이고 와드 꼽는 거 보세요. 와 데리우스 거인의 허리띠. 네 이거 한타 때 노려봅직 하겠는데요? 단두대? 여기 땡깁니다. 여기 오면 자 기분 나쁘게 땡겨요. 나무 뒤에서 네 집에 가네요. 다행입니다. 아 데리우스 이거 한번 체크한 건가 설마? 그냥 써도 그냥 쓴 것 같아. 아마 지금쯤 먹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 이미 예 네, 완전 용타임을 놓친 것 같아 지금. 바텀에 아예 묶어놓네요 상대를. 저 2차 무시를 막을 수 와 트위치 살았어요. 아 이거 마지막 회심의 일격까지 썼는데 역으로 자 다리수 올라가줘야죠. 다리수 올라가줘야죠. 서울의
했나? 20분 썰을 왜 마우스가 끌려가나 했더니 나를 내가 뭐 잘못 네. 클릭한 줄 알았어. 너도 왼쪽으로 계속 끌려가길래 왜 이러냐 했더니 나 뭐 잘못 클릭한 줄 알고 썰엔 나오네요. 썰엔이었어. 깜짝 놀랐어. 이거는 네. 일단은 탑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플레이가 팀원들도 잘해줬고 리신과 제드 바텀 다 잘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경기가 나왔어요. 탑 미드 정글 봇 전부 흥했어요. 어 전부 잘했어요. 네. 어 제드보다 딜이 높아요. 이거 사실 뭐 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자신이 어려웠다고 하는 챔프 블라디를 만나서 침착하게 플레이 잘 해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탑은 1대1 싸움이 아니라 정글과 2대1 싸움이다. 아.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리신이 왔을 때 그 판단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글이 왔을 때 자기 정글을 이용해서 상대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상대가 와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와드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상대 정글이 올 수 있는 루트를 한정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정글이 그 정글링이 통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주기가 없는 다리우스의 포인트는 와드다. 아. 라고 이번 경기에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와드는 진짜 부쉬에 두 개 박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저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두 개 박고 밑에도 하나 박고 세 개를 설치해가지고 네. 아예 그냥 처단. 거기다 라인 강케인 AD가 AP 마법사들이 이길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마법사의 그 스킬 레벨이 올라가기 전에 평타 싸움일 때 좀 이득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때 경험치 디나이 시키면서 아 이런 식의 플레이가 과정 속에 포함이 돼야지 자기가 까다로워하는 앨리스나 블라디를 상대할 수 있구나 케네이나 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봅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분의 두 번째 플레이 세 번째 플레이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